직장 생활을 하면서 늘 창업을 꿈꿨던 신모 씨는 수년간 다니던 회사를 지난해 그만두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시골에 계신 아버지가 노환으로 별세하셨고 그 뒷정리를 하다 보니 창업을 미루게 됐다. 신 씨는 이제 창업을 해볼까 했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망설이고 있다. 신 씨는 프리랜서로 당분간 활동하며 다시 취업할 것인지 창업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신 씨는 올해 연말 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Q. 다니던 회사에서 2017년 9월 말경 퇴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2018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A.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소득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해 주게 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Q. 퇴직 당시에는 예전 재직 중 연말정산 때 제출했던 각종 서류들을 요청받지 못했는데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A. 통상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 공제와 표준 공제 등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공제 내역들을 모두 반영하여 새롭게 연말정산을 원할 경우 2018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회사에서 2017년도분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기존에 신고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한 후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추가 공제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Q. 퇴사 후 사업 준비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신용카드 지출이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퇴사 후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등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A.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출 등은 재직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Q. 2017년 11월경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재직 중엔 아버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공제 신청을 하였는데 2017년도 연말정산 시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가 가능할는지요? 그리고 병원비와 장례 비용도 제가 다 부담했는데 그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A. 과세 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과세 연도 중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사망 시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재직 중에 부담한 의료비에 한하고 있습니다. 장례 비용은 원칙적으로 의료비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퇴직 후에도 복지단체에 기부를 계속했고 개인연금저축도 넣었는데 이때도 재직 중에 지출하거나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지난해 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과 개인연금저축 지출액은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연금 계좌 납입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 등도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창업 준비를 하는 3개월간 프리랜서로 활동한 수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는지요? A.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 각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공제를 통해 정산합니다. 이때 근로자와 사업자는 공제 내용이 다르므로 근로자 기준에 따른 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 내에 발생한 지출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 근로소득 기준으로만 보면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라도 추가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액 변동으로 인해 환급이 아니라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